걸어가는 7번 국도 여행. 세상에서 가장 착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계절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풍, 돌풍이 불어도 나뭇가지에는 모도록하게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고요. 또 저 멀리 산에 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성성히 쌓여 있어도 그래도 이 두꺼운 옷은 이제 벗어서 집어넣을 때가 왔습니다. 아이, 그러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 주변을 대다보면요. 네. 아유 뭐 목련이고 매하고 산수유고 가들이 아주 꽃봉우리를 빵긋빵긋 피운 게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예, 예. 아이 그리고 네. 우토 세사 곧 더 개울가에요. 그 물소리도 졸졸졸졸. 가들이 우토 계절을 알았나? 그렇죠. 야 희한하네. 그게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멋쟁이 환희환희 기환희 오빠 네. 만나고 싶어하는 이 봄처녀분들의 이 심장 지금 벌렁거리는 소리 들리세요? 아하. 봄바람이 아주 그냥 가득 불고 있는데 그 봄바람 가득 안고 심장 폭격 들어갑니다. 글쎄요. 링크. 그 봄처녀들의 봄바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 예. 대신 영동지방에 이 봄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이 봄에 정말 강풍이 심한 곳이 우리 영동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산불이 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해의 봄을 해칠 수 있는 혹시라도 모를 부주의한 행동들은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7번 국도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산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이제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고성부터 시작해서 속초, 그다음에 강릉, 동해까지 굉장히 큰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남겼었는데 제가 달력을 봤더니 다음 주면 딱 1년이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원래 양간 지풍이라 그래가지고 예. 봄이 되면 여가 바람이 앵간히 많이 불잖소. 그럴 때 산불이 나 봐요. 아주 작년만 해도 산불 났을 때 이 바람 때문에 불덩이가 여서 저어서 꽁충꽁충 떼다냈다니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엄청 무섭고요. 그렇죠. 걱정이 없어요. 네.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이렇게 대형 산불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작년 산불 기억들 여러분 생생히 나실 겁니다. 그때도 뭐 삽시간에 이렇게 산불이 번져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놀라서 대피하고 또 망연자실해 하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느새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모습들, 또 그곳의 모습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속초를 둘러싼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는 듯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과 속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불길은 푸른 숲을 나서가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산불 구후 1년,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고성 속초 산불의 발화지점 인근입니다. 전선 지중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산불의 원인이 바로 이 노후화된 전선이었죠. 2019년 4월 4일 저녁,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최대 순간풍속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숲과 민가를 빠르게 태워갔습니다. 정겨운 시골 마을의 일상도 통두리째 빼앗겨 버렸죠. 1년이 지난 지금, 원암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발화지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좁은 마을길로 트럭이 오가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타버린 나무를 벌목하는 중입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 멀어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내 집이 없다는 게 조금 그거 이해는 뭐 정부나 이 군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혼자 사는 거는 예,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임시 거처가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에서 혹시 건진 거나 이런 건? 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다 보니까 집에 불난가는 신경을 못 썼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불이 났으니까 흙을 갖다 꼈는 도중에
그 포크레인 뒤에 불이 붙은 걸 모르고 그래서 뛰쳐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여기 옛날 오래된 사진이 하나 보이던데 그거는 뭐예요? 예, 그거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가족 저기 없어 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그 저게 사진관에 맡겼는데 마침 예, 그날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불이 나 가지고 예. 이곳은 머루를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수들도 모두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저짝줄 저게 보면 나무가 까맣게 됐죠. 이렇게 까맣게 된 건 다 타서 저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 가지가 약간 이제 작년에 나왔고 요것도 다 한 가지 죽었는데 이제 순이 살아나오니까 살아날까 하고 기다려 했는데 결실을 못 봤죠. 근데 금년에는 또 어떨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한번 다치면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역시 한번 그 화마를 당했으니까 외형상으로는 생명체가 살아 있는데 그 생명체가 기능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애지중지 키워왔던 머루나무가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속초 장천마을은 지난 산불로 마을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포기셨던 데가 지금 어디? 여기 코텐박스난데 여기 이제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 아래는 우사 또 코텐박스 크게 조립해서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살던 데지 뭐. 저 경운기 옆에 있던 저쪽이 우사였던 거예요? 예예 거기 우사고 이쪽에는 코텐박스가 하나 또 크게 조립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저기 50년을 살았어요. 저 집에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불탄 집이 그래서 생각만 해 아유 내가 그래 생각을 안 하려 그래 내 몸도 아프고 이제는 그죠 이대로 그냥 살다 말지 이러는데 네 아직 집은 우리는 안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임시 아들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앞으로 산불이 좀 안 나야 될 텐데요. 아유 나 안 나나 마나 그런 일은 다시도 없어야지요. 예, 우리가 오니까 저 집이 다 불 때이고 아유 내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뭐하고 아유 생각만 해도 지겨워. 50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농사는 포기한 채 집 앞에 작은 텃밭만 일구며 생활하고 계신데요. 농사를 준비하며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산불이 주민들의 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올 봄은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산불 방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동부지방 산림청을 찾았는데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에 바쁜 모습입니다. 저희 동부지방 산림청 산불 재난 상황실인데요. 그 산불 봄철 이제 산불이 대형화가 되거나 할 때 대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사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저희 관내 지역에 설치된 CCTV라든가 그리고 저희 산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감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 헬기가 출동을 하는데 그 헬기에서도 이제 영상이 직접 촬영이 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어떤 장비들이 투입될까요?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겪은 뒤 산불 감시와 대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산림 드론을 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지휘차를 통해 빠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불 지휘차는 석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드론 영상을 바로 전송받는데요. 산불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 진화에 나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작년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간에는 헬기가 뜨기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골 지역, 뭐 산림 연접지 이런 지역에 생활 쓰레기라든가 농산 부산물 뭐 그런 것들 불법 소각 행위들을 드론을 통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뭐 화쇄라든가 그 불 진행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음 날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산림 드론 집중 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단속도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또 단속이 된다면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저희 그 산림 연접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물론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산림 연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라든가 농산 부산물 소각 이런 소각 행위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산불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검은 잿더미가 남아 있는데요.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수검정이 묻어난다. 아, 정말 안타깝고 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도 역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원상복구되기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 그동안 이재민들 속이요. 예. 이게 뭐 속이 타다, 타다. 그 속이 수검정이가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게 속도도 주위 사람이 이 복구도 많이 애를 써주지만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속도가 낼 수 있게 나는 도와줬으면 참 좋겠고요. 네, 네. 이 불이라는 게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잖소. 맞죠. 또 요새 바람이 또 앵간히 불잖소. 그러니 네. 산불 조심, 꺼진 불 다시 보고 무조건 불조심, 무조심 똑대기 기억해야 돼요. 네. 아, 옳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산불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뭐 담뱃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가 대부분이거든요. 다시는 우리의 이 소중한 터전을 잃지 않도록 또 이 터전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알콰드레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4.15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영선 지도홍보계장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요새 TV도 이래 뺀히 대다 보고 네. 신문도 많이 뺀히 대다 보면요. 네. 그 선거 운동 이런 거를 그 방역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 방역공사. 이거는 혹시 뭐 불법이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래요? 사안에 따라 틀린데요. 그 손소독제를 일회성으로 짜주는 행위라든가 네. 아니면 그 공공 장소에서 방역 활동하는 것은 무방할 수 있습니다. 아. 다만 그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아니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 활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인은 예. 안 되지만 다수를 위한 건 상관없다. 네, 이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소중한 선거권을 또 입원해 있다고 박탈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또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예. 그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예. 병원에 기거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아니면 확정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 5일간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거소투표.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군요. 예. 근데 내가 이래 귀담아 듣다 보니요. 이게 사실은 이 어쩌면 뭐 사상 처음으로 겪는 이런 그렇죠. 선거 총토이긴 한데 예, 예. 우리 기존에 왜 뭐 사전 투표나 뭐 부재자 투표 뭐 이런 게 있었잖소. 예, 예, 근데 예. 그런 건 싹 다 없어진 거래요. 아니면 있으면서 또 이런 게 또 첨가된 거래요. 오.
아, 좋은 질문인데요. 사전 투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부재자 투표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없어졌구나. 대신 또한 이제 거소 투표,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거소 투표는 남아 있고 사전 투표도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선거일은 4월 15일이지만 투표는 4월 10일, 4월 11일에 2일간 실시하는 사전 투표가 있고요. 네. 선거일 4월 15일에 하는 선거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는 투표는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예. 4월 10, 11일, 그다음에 본투표인 15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예. 하,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 예. 어떻게 그래 설명을 잘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진, 이게 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 투표했던 그 순간,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이긴 한데, 아하, 예. 올해는 또 이 선거 그 가는 그 연령, 나이대가 확 떨어졌단 말이죠. 만 18세 맞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고3 학생. 예,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 연령인데요. 이번에 네.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 첫 투표, 첫 설레임을 가지고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가진 후보자와 정당에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유권자 수는 약 53만 명으로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53만 명. 그러니까 이게 고3 친구들인데 고3 수험생들이 어쨌든 물론 공부하려 뭐 바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물론 이제 댁에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계장님께서 또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투표 및 선거운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나 이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투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마음속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이 붙어있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가지고 사전투표소나 일반투표소에 가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장을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들어가 각각 기표를 하고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퇴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신분증을 뭐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미처 발급을 못 받았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각 보통 다 이제 학생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생증으로도 어떻게 신분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학생증에 사진이 붙어 있다면 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 학생증으로도 아. 충분하다. 네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18세라는 그 기준이 2002년생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일을 1일. 4월 16일. 아닙니다. 선거일 기준. 선거일 기준으로. 202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그런 거죠. 가능합니다. 예예예. 예. 아, 그러니까 사전 투표일 때도 상관없이. 예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선거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선거일 기준으로. 그 하루 이틀 차이로 이번에 선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 아, 진짜 그러네요. 우리 아가 고3인데 네, 가가 기대하고 있던 게 안 되네요. 네, 아. 생일이 안 지났군요. 예예. 예. 자,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을 오늘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또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18세 4월 15일 기준으로 되는 우리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지금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시거나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까지 모두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네. 플라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 말을 했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박수. 오늘따라 제가 기완 씨 본 이후에 가장 똑똑해 보입니다. 지적인. 네. 오랫동안 애웠을 것 같아요. 한참 애웠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에게 혹시 이왕 나오셨으니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예,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투표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마스크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네. 투표 인증샷으로 가끔 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 네.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전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돈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예.
이 투표, 선거 모두 축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축제.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함께 축제처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권이고 투표권입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입법기관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쓸 일꾼으로 적당한지 잘 생각하셔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형선 지도 홍보 계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분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수가 모두 몇 명일까요? 저 압니다. 네. 77,777명.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7번 국도야. 7번 국도라서. 그건 아니고. 예, 예. 아니 나는 뭐 따로 생각은 좀 안 해봤네야. 네. 그나저나 내가 네. 그거를 좀 맞추면 뭐로 좀 농거주? 아, 그러니까 바꿔드릴게요. 서로 제가 두 분께 괜한 질문을 드렸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예.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가수협회 등록된 가수만 하면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수협회 등록된 가수 아니고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뮤지션들까지 합하면 정말 그 수가 많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또 각 지역에 크고 작은 가요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요제를 통해서 입상을 하고 또 이렇게 한가을은 더 가수의 꿈에 가까이 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합하면 그 가수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도 많을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이분들도 어쩌면 앞으로 무대에서 가수로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릉 시민가요제에서 입상하신 분들, 그냥 입상이 아닙니다. 대상, 금상만 최근에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행쇼로 여러분을 좀 찾아뵐까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대된다, 야.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오늘 행쇼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강릉 시민가요제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김단호, 진성우, 차현숙, 그리고 최연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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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희, 차현숙 씨는 지지난해 2018년도 네. 그때 대상이 바로 예. 최연희입니다. 네. 네, 우리 왼쪽에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최연희 씨가 대상을 받았었고 그때 차현숙 씨가 네. 근소한 점수 차이. 바로 지난해 강릉 시민가요제에는 김단호 씨가 네. 대상을. 네, 김은숙을 받았었죠. 김은숙. 아, 김은숙 씨 뭐 예, 이름 네, 예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역시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진성훈 씨가 네, 아주 근소한 차이 금상을 또 받았었죠. 예, 기억이 납니다. 한창 차이. 그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이분들을 모셨으니까 첫 노래부터 선사를 해야죠. 첫 노래는 김단호 씨입니다. 사실 김단호로 활동하신 건 첫 방송 아닙니까 지금? 첫 방송 제가 내려드렸어요. 그렇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그 단호제에서 이름을 딴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최근에 그 조용한 MBC 드라마 아, 네. 은단호 나왔죠. 은단호. 어, 네, 은단호. 어쩌다 거기, 발견한 하루에. 네, 거기에 있는 여주인공 네. 이름이 은단호였는데 아하. 거기 주인공이랑 저랑 머리 크고 몸 마르고 비슷하다고. 지난해 김단호 씨가 우승을 차지하실 때 준우승을 네. 차지했던 진성우 씨는 네, 네. 그때 인정을 했습니까? 속으로. 아, 역시 나는 2등. 그때 당시에도 네. 우리 김단호 씨가 네. 노래를 정말 잘 했었어요. 아~ 멋있어. 평소에 하던 말과 다른데. 그래. 누나가 노래를 뭘 그렇게 예, 예, 많이 했는데. 예. 자, 앞서 그 전해에는 최연희, 차현숙 씨가 또 대상 검사. 그때는 네네. 제가 또 현장에서 봤었기 때문에 또 네. 기억이 나는데 화면 속에 고정되던 시선이 있었어요. 최연희 씨가 대상을 네. 수상했을 때. 네. 그 남편분?
남편하고 네. 시부모님. 항상 그냥 네, 누가 물어보면 시부모님 먼저 생각난다. 아니 정말 좋아요. 예. 원하는 많이... 또 언니가 잘하시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 주변에서 갑자기 막 도와주는 멘트. 아. 그리고 어머님도 네. 너무 멋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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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땐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가 미리 딱. 아, 아니 거인 거야? 내가 지켜보는 모습이라서 하셨나 보네. 근데 다들 요즘 이렇게 세미 트롯이나 트롯을 부를 때 차현숙 씨는 그 해에 네. 그 그냥 락 발라드를 하셨었어요. 락을. 워낙에 제가 예. 노래방에서 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른아이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금상 받았으면은 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리면 네. 그때 역시 대상은 최연이었다. 이를 인정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어, 내가 대상인데? 조금 아쉬웠지만 워낙에 언니 목소리 그 보이스가 네. 네. 워낙에 독특하고 허스키 보이스여가지고 언니가 자 이번엔 그러면 여기서 막내인 차현숙 씨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저 평소에 좋아하시던 락이나 댄스 쪽이 아니고 어, 특별하게 트로트 한 곡을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언니 네. 오빠의 지도를 받아서. 아, 지도를 받아서. 네. 오늘은 트로트를 불러보자.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꿈은 따고 빛나는 하니 월월월 날아갑니다. 차현숙 씨는 그 뭐 이런 예명 혹시나 지으신다면 제가 예전에는 네. 제 이름이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엄마한테 제 이름을 현숙이로 지은 네. 그 이유를 들으니까 네. 저는 바꾸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뭐였는데요? 아 그냥 저희 엄마가 네. 서울에 올라가셔서 네. 현숙아 이렇게 부르는 어. 그 목소리와 그 어감이 너무 좋아서 꼭 딸을 낳으면 현숙이로 지어야겠다.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는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대요. 예, 예. 예,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현이나 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그렇죠. 아, 네. 진성우 씨는 사실 노래 우리가 그 무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가요제 콩쿨에 20대부터 참여를 하셨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네. 그때 출연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게 한 20년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때부터 노래에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노래에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정식 데뷔를 그 이후에는 다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이렇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아마추어 상금만 따먹자. 사냥꾼. 자, 상금 사냥꾼 우리 저 진성우 씨가 이번엔 좀 분위기 있는 노래들로 갈 텐데요. 일단 저 다른 얘기보다 이 분위기를 한 번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연희 씨가 하루만을 바로 한번 이어가 보시죠. 하루만 하루만 사랑해 하루만 내 곁에 있어줘 시간 지나 먼 훗날에 이 상처치울 수 있게 아니 지난주에 우리 수기수기 명수기 누님이 행쇼에 막 두 명만 나온 건 너무 아쉽다 한 서너 명이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로 이번 주에 입담 좋은 4인방이 딱 나와가지고 네. 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뭐 행쇼는 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게 말이다. 아니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이 나와가지고 얘기도 듣고 노래도 듣고 아유 좀 줬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나온 저 사람들 중에 미래에 어 장윤정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미래에 어, 대진아가 되지 그렇죠. 말하라는 법이 있어. 나는요 딱 저기 섰는데 네. 행쇼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 나와요. 아하. 바로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보면 이 행쇼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심지어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앨범까지 내고 가수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원석을 찾아서 여러분께 처음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이 행쇼고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원석.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석 그 딱 네. 단어를 들으니까요. 저에게도 이제 조만간 기회가 오겠다. 제가 항상 그
트렁크에 예. 그 반짝이 의상이 있거든요. 아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김주인 매니저 보고 있나? 스케줄 정리 좀 부탁해요. 하여튼 누구든 기회가 오면 우타든지 네. 그거를 딱 움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잡을 예.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김기환 씨만 지금 이 행쇼의 원석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신명주 선생님도 꿈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나가시죠. 가수의 꿈이 있으신 분이세요. 자, 언젠간 두 분 중에 한 분도 네. 저희가 원석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 손을 베는 날을 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좀 불러줘요. 제가 말이죠 오늘 오랜만에 차를 놓고 네. 녹화로 올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랑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저에게 그 막내딸 그 자랑을 갖다가 아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아 사위를 삼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거 아니고 딸이 그냥 그렇게 이쁘고 예. 귀엽고 애교많고 싹싹하다고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주셨는데. 강아지다. 하하, 참네. 그러니 말도 하지 마시고요. 예. 요새 어디 가면 옛날에 아들 딸 자랑하듯이요. 예. 아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 아유 우리 집 아가 이래 이쁘지 않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름이 핸드폰에다가요 톡 보여주는 그러니까. 게 이게 뭐 한두 장이 아니고 10장, 20장, 100장 어떤 사람은 천장이 넘어요. 그렇게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펫팸족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예. 이 펫팸족이 천만 명인 시대다 이런 표현들 요즘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펫팸족으로 살아가신다는 얘기인데 오늘 시청자 세상에 도착한 영상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동이를 촬영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김수원 아우 잘했어. 엎드려. 엎드려. 아우 잘했어. 김수원 아우 잘했어. 가져와. 네. 가져와 이거. 자, 또 커져. 아유 잘했어. 가져와. 자, 또 커져. 아유 잘했어. 빵. 빵. 아우 잘했어. And the doggy will have a good home.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waggly tail. How much is that doggy in the window? I do hope that doggy is for sale. I read in the papers there are robbers with flashlights that shine. Who let the dog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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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the party was nice, the party was bumping. Yeah, yeah. And everybody having a ball. Yippee-i-yo. Until the fellas started calling. Yippee-i-yo. And the girls respond to the call. I 반려견 동이의 훈련 모습 직접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네. 자막도 넣으시고 또 편집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면 정말 애정이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동이 정말 귀엽네요. 네. 네. 귀여워요. 네. 아유 어떠 저래 귀엽소. 아유 신기해. 그러니 사람 말도 척척 알아듣고요. 예. 저래 꼬리를 살랑거림이 주인한테 애교를 떨고 이르니 얼마나 귀엽소. 네. 자로 옷도 안 사랑하고 옷도 안 이뻐해.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동이처럼 귀엽고 애교 많은 반려견 반려묘. 그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도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요. 타사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 말고 저희 7번 곡도 시청자 세상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정의 사례와 함께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멍멍! 야옹!
이번 주 날씨가 무척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벌써 벚꽃도 폈는데요. 네. 예년보다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꽃이 피어나면서 봄은 일찍 찾아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경제도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요. 네.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상공인들은요. 하루만 장사를 안 해도 피해가 큰데 네, 이게 그렇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래 두세 달씩 이어지다 보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보태자면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도 네. 사실은 체육복 장사를 해요. 아. 그런데 요새 뭐 모임을 할 수 있어, 운동을 할 수 있어, 뭔 대회를 할 수 있어. 우리 신랑 요새 손가락만 빨고 살아가지고 가늘어졌어요, 손가락이. 아, 손가락이. 원래 빨리 빨면 이게 붙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오히려 반대가 되셨군요. 에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양양 5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말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딱 두 번 개장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속에서 잠시 문을 열었던 양양 5일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울라, 없는 게 없습니다. 5일장의 양양 5일장의 명물. 여기 보시면 뭐 칼도 있고 낫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어머님들. 구른척? 네. 구른척이 아니고 굴라지는데. 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5일장 바로 양양 5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양오일장은 지난 한 달 동안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양양오일장이 문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진 거지? 양양오일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출발! 아, 오랜만에 너무 좋다. 그죠? 오랜만에 문을 연 양양오일장 구경하러 가볼까요? 끝자리 4일과 9일에 문을 여는 양양오일장. 오늘이 바로 오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푸근한 인심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코로나19의 여파로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갔는데 3월 19일과 24일 딱 두 번에 걸쳐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양양 오일장 바로 맞은편의 남대천 둔치변입니다. 원래 이 오일장 서는 날마다 이 남대천 둔치변은요. 보시다시피 그냥 쫙쫙 차 있고 좌판도 쫙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이 모습도 너무 그리웠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시장에 오니까 이 오일장에 오니까 이 막 활기가 막 지금 막 여기서부터 막 지금 끌어오르고 있어. 어우, 이 느낌 너무 좋다. 그동안 인적이 뚝 끊겨 한산했는데 오랜만에 북적북적 온기가 감도는 시장이 참 반갑습니다. 요즘 핵감자 신드롬을 일으킨 강원도산 감자도 있고요. 더덕에 버섯, 고구마, 각종 농산물 총집합. 상인들도 손님들도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아유, 엄마. 예. 아,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잖아, 진짜. 여기 딱 그 남대천 둔치변에 딱 내려오면 항상 이 자리 잡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아유, 힘들었어요, 요새요. 지금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한 달 만에요. 그 어머니도 지금 뭐 이제 마스크 이제 개인적인 어떤 위생 이런 건 철저하게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이제 5일장 열리기 전에 뭐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방역 같은 거 했다고 합니까? 소독약으로 맹 이렇게 분무기 가지고 푸는 거 가지고 했지. 다 뿌리고 다 했지. 예, 많이 철저하게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잠시 시간을 돌려 5일장이 열리기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 장날을 앞두면 각지에서 사람과 물건이 모이는 법인데 요즘은 소독약이 제일 먼저 도착하나 봅니다. 양양군이 장날을 대비해 긴급 방역을 준비했다네요. 전통시장이 4일하고 5일, 저 9일, 5일장이 여는데 내일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전에 방역 작업을 해서 안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하도록.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출이 줄어든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 건 더 조심스럽죠. 이런 걱정을 덜고자 꼼꼼한 방역에 나선 건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방역을 했냐면요. 장터 앞 공터부터 시작해 상가를 따라 쭉 이 시장 전체 방역 완료라는 말씀. 참가자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세세하게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상가 내부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 인원을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뭐 저희가 그 군이나 강원도에서 손세정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또 시장 상인의 그 개별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청결 관련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한 달간 5일장이 열리지 않자 상인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금방 잦아들길 바랐지만 확진자 발생은 계속됐는데요. 강원도는 비교적 확진자가 적어 양양군이 딱 두 번에 걸쳐 5일장을 열기로 한 겁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꼼꼼한 준비와 방역으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독제 나눠드리거든요. 물에 타가지고 이제 분무기로 소독하실 수 있게. 진짜 손님이 10%밖에 안 와요. 손님이 얼른 많이 와줬으면 하는 거죠. 얼른 코로나가 지나가서 손님들이 예전처럼 꽉 차서 바깥에 줄 쫙 서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방역 봉사대가 시장 곳곳을 누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달 만에 문을 열게 된 양양 5일장. 봄 소식을 다시 싣고 돌아온 시장이 반갑기만 한데요. 이 싱싱한 봄나물들 보이시나요?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 바로 그냥 곡조가 나오시네. 아우, 달래 안 그래도 제 저기 집에서 좀 엄마가 달래라고 하더라. 달래장 해주고 너무 맛있어 이거. 달래장. 요즘에 그 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울해가지고 입맛도 없는데 이거 달래장 딱 해가지고 밥에 쓱싹 비벼 먹으면 그냥. 그렇지. 요즘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있긴 한데 어머님들 아무래도 뭐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 뭐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빨리 살아서 해야지. 이런 거 장사라도 하고 그러지. 그동안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5일장이 못 열렸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열리니까 어떠세요? 좋긴 좋았는데 또 못 열잖아. 우리 양양 지역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으니까 지켜야지. 지켜야지. 저와 함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에너지 한번 전해드릴까요? 코로나 19 박살. 이렇게. 예. 주먹이 남다르죠. 자, 코로나 19 박살! 박살! 어우야. 자, 이 양양 5일장이 또 오랜만에 열렸겠다. 제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요거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께 제가 좀 활력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1일 냉이 판매원이 돼가지고 어머님의 좀 일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왔어요. 봄 냉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냉이 좀 사가서 냉이. 엄청 싱싱해. 엄청 싸. 냉이 4,000원. 냉이 꼭 힘들고 진짜 맛있는데. 큰 소리 치며 냉이 판매 도전하더니 실적은 0. 어머니, 요 냉이 좀 사가서 냉이 진짜 맛있어. 냉이. 조금씩 목소리가 작아지던 찰나 냉이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 등장. 이게 지금 그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이건 4,000원짜리. 네. 드디어 판매 성공! 기환 씨, 장사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드디어 하나 팔았네. 네. 뿌듯합니다. 그동안 어찌시냈어? 저 얼굴 까먹고 나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나 혼났잖아요. 아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못 봐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아, 좀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엔 이런 날이 행복한 줄 몰랐었는데 예전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었구나. 그렇죠. 아,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했던지 몰랐던 거지. 그 뭐, 일상 자체가. 돈만 많이 벌고 네. 뭐 그게 다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 따뜻한 햇볕하고 이렇게 저 예전에 만났던 정겨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네. 이렇게 행복한 일상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거리두기 운동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선 좀 어떻습니까?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2m 정도 거리두기 운동하고요. 또 저희도 또 가게가 또 있거든요. 네. 거기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바깥에서 쓰셨다가도 오랜만에 이제 그 냄새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오셨다가 다시 쓰고 들어오세요. 아, 어쨌든 시장에 왔잖아. 근데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예. 봄 뭐 이렇게 나물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머님이 뭘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면 요거 먹으면 좀 괜찮다, 좋다. 제가 이틀 전에 먹었는데요. 네. 그 냉이가 있더라고요. 냉이를 된장국에다가 그러니까 된장 그러니까 물에다가 에이. 된장을 살짝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풀지 말고 살짝 풀어가지고 팔팔 끓을 때 거기다가 냉이를 딱 넣고 많이도 안 끓였어요. 딱 5분 끓여가지고 딱 먹는데 어우. 얼마나 당기는지. 오랜만에 문을 열어 싱그러운 봄내음으로 단장한 양양 5일장.
이 풍경을 마스크 없이, 걱정 없이 만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양양 오일장은 다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사그라들어야, 아니죠, 코로나19가 확 없어져야 이 오일장이 다시 재개가 될 텐데요. 아마 모두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향기로운 도움 냄 가득 안고 양양 오일장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아웃! 민과 관과 군, 이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 시장이 열리기 하루 전날에 시장 상가나 그 주변부까지 소독과 방역을 싹 맞췄습니다. 예. 상인분들도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요. 손 소독제 조치에 빛에 두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주부들도 요새 이래 봄에요. 우리 장 같은데 좀 마음 편히 이래 장 보러 가고 이러면 좀 좋소. 네. 요새 같이 제철에 뭐 냉이고 뭐 이 달래. 그 냉이, 달래, 네. 뭐 쓴박이 뭐, 만찬소, 그지? 그래. 그런 거 살짝 데쳐가지고 그곳에서 들기름 넣고 꽃쪽 조물조물해서 밥 먹고 이래 봐요. 참 너무 맛있는데 아순기 이만저만 아니래요, 요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양양 오일장도 우리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오일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 언제든 이 장에 가보면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마음껏 편하게 기분 좋게 장을 보면서 그곳을 나들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네. 버릴 땐 어떻게 버리십니까? 공공장소에서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그 마스크가요 꼭 필요할 때는 못했소. 주로 아주 나래비로 서가지고 그래 귀하게 마스크를 세사 구해놓고는 네. 그거를 세사 썼다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쓰겠어 안 쓰겠어? 아, 갑자기 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아니 또 이거 막 버린다 이러니 또 확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 예, 예.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이제 일반인이 쓴 이 마스크는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그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마스크가 많아지고 있다 해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네.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버리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한 마스크는 집으로 가져와서 내 집에서 되가져와서 버리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고 모두를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여행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났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